자,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16절서부터 좀 보겠는데 시간이 가능하면 5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뭐 공부했죠? 지난주는 보배 안에 질그릇 안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그 보배가 더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져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왜 하게 되었는가 하면 간단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고 있는 고난과 환란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뭐 사도가 그러냐?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병은 왜 나냐? 왜 감옥에 갇히느냐? 세상 사람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고난이, 역경이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비난을 하고 공격을 했단 말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날선 비판과 비난과 공격 앞에 쉽게 허물어졌을 텐데 바울은 분명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맞서내죠.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내 안에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 내 생의 목적이지 질그릇이 내가 변화되고 바뀌고 새로워지고 좋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무너질수록 보배는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사기를 예를 들었죠.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용사여서 용사가 아니라 적은 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이후에 마무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낙심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아침에도 세 가지, 또 저녁에도 세 가지. 왜 세 가지냐 하면 세 가지가 기억하는 데 좋은 한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넘어가면 복잡해져요. 뭐 별 이유는 없고 세 가지를 좀 맞춰보겠는데 놀랍게도 고린도 후서 4장에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딱 세 번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뭘로 설명했는가 하면 영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율법의 직분은 사람을 고발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직분이었지만 영의 직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영의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없다. 훨씬 율법이 제공했던 직분과 기능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영의 직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건 사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7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고급스러워지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 앞에 내가 그런 역경과 고난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 없고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겉사람은 뭘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장막을 얘기합니다.
늙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잠깐 앞을 봐주세요. 여기 장막집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유독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강조했는가, 그 시대적 맥락과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국가는 로마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국가는 헬레니즘이에요. 그리스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 속에도 거기에 끼쳐졌던 영향력의 파편 조각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소위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그 아류입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가장 굵은 철학의 조류는 이원론적이라는 거죠.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영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지식을 숭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식을 깨닫는 것도 구원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영지주의적 경향 때문입니다. 이게 다 헬레니즘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해서 여기에 두 극단이 생깁니다. 하나는 영은 어차피 버려질 것이고 소멸할 것이고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을 방임하는 겁니다. 쾌락주의로. 이 또 하나의 그 극단은 그럴수록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해서 대단한 금욕주의로 엇나가 버립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항상 성경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고 구원도 영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영육 간의 구원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 폐해가 얼마나 컸던지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넘겨야 됩니다. 골로새서. 저녁에는 가능하면 자막이 없습니다. 시간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3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자, 찾았으면 읽습니다. 20절 시작. 여러분, 이건 이제 어버이날이나 또 효도에 대해 설교할 때 이 본문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여기 주목을 해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질 않고 무슨 일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일에라는 표현이 별거 아닌 표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식어로 여기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 지역도 영지주의자의 본 원지만큼이나 굉장한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제도시다 보니까 혼혈인도 많았고 또 영지주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모시는 것을 이건 육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돌봐드린 일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꼭 찾아가야 되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악한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라 앞에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수식어인 모든 일에 이것은 영지주의적인 경향 때문에 들어가 있는 수식구입니다. 이 정도로 영지주의의 그 사상적 영향력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를 다시 가보십시오. 5장 1절에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직까지는 영원한 세계에 집착해서 그 영원한 집이 덧립피우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3절을 볼까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말이 복잡하게 되는데 결국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상태도 신앙생활의 또 구원의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매개물과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장막집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거기 이제 떠날이라는 아날로세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 분명 바울은 죽음을 말한 겁니다. 근데 쓴 채택하여 사용한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날로세오스라는 말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풀어놓다, 떠나다 그 뜻이에요. 자, 언제 이 단어를 썼는가 하면 이 단어는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일상처럼 살면서 항상 어디에서 생활을 했는고 하니 장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막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면 텐트거든요. 자, 우리 남자분들은 군에서나 또는 캠핑을 가면 텐트를 다 쳐받고 또 쳐봅니다. 텐트는 간단해요. 이제 중앙에 기본 텐트를 얘기합니다. 막대기 두 개, 이거 볼대라 그러죠. 볼대 두 개를 딱 세워요. 그리고 그 볼대 끝에 보면 삐죽한 모처럼, 굵은 모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놈 위에다가 텐트를 거는데 걸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걸어요. 일단 텐트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텐트가 유지되질 않죠. 그 다음에 네 귀퉁이 끝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땅에다가 팩을 감아서 탕탕 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볼대 끝에다가 줄을 또 감아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으로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줄을, 이 긴 줄이죠. 긴 줄을 늘어뜨려서 양쪽 끝에다가 또 팩을 감아서 역방향으로 이게 이제 뽑혀지지 않도록, 당겨서 뽑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꺾어서 땅에다 박습니다. 야전삽으로 탕탕 치죠. 그러면 이제 땅이 좋으면 푹푹 들어갑니다. 그럼 이 양쪽 줄이 당기는 힘 때문에 텐트의 공간이 유지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최소한 두세 명이 전쟁이라는 험한 일정을 겪게 됩니다. 자, 텐트 생활도 임신데 그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일상이 불편한 거예요. 두 다리를 제대로 뻗을 수도 없고 자유롭게 일을 설 수도 없고 모든 게 임시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임시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뭘 하죠? 적과 대치되어 전쟁을 치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무시무시한 일상이 시작이 됩니까?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동료가 눈알이 뽑혀 들어오고 팔다리가 끊겨져 들어오고 피가 낭자한 채 실려 들어오고 그거를 어쩌다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봐요. 심하면 죽음이 되어 떠매어 옵니다. 다음에는 누구의 순서일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가 아니라 갑니다. 이 한마디를 서로 남기고 이제 출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기약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고향집은 돌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고향의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겠고 자녀들이 아빠를 기다릴까요? 그렇게 참 처절한 매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 유한한 죄된 몸을 입고 사는 일상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유사해요.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육체가 탄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지휘관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병사들은 또 눈에 핏발이 세워진 채 긴장을 하죠. 오늘은 어디로 출정을 하려나. 완전군장을 꾸린 채 준비된 임시연병장으로 후다다다닥 지체 없이 뛰어나갑니다. 잘 훈련된 병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나이들의 묵직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침묵이 흘러요. 잠시 후 지휘관이 이렇게 연단에 서겠죠. 잠시 먼집 침묵이 흐른 후에 입을 뗍니다. 직원들 지난 두 달간 이 청파동 평야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 오늘 아침 07시부로 이 전쟁은 아군의 승리로 종료되었다. 두 가지 선언이 이루어졌어요. 전쟁의 승리와 종료 선언이 지휘관의 입에 의해서 선언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도열에 서 있던 또 어딘가를 목숨을 걸고 사선으로 출정을 하는 줄 알고 군장을 꾸린 채 도열에 서 있던 병사들의 빗발선 눈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거의 울음에 가까운 환호성이 터집니다. 이야! 철모가 날아가고 장총이 하늘을 뒤덮고 다 위로 던집니다. 끝났다. 이겼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저쪽은 집에 가야 된다 그러는데 집에 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죠. 짐을 싸야 돼요. 그렇죠? 짐을 싸야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짐을 쌀 때 제일 먼저 싸는 게 뭔지 아세요? 텐트를 걷는 겁니다. 텐트는 군장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걷어요. 개인 텐트면 그것이 짐 꾸릴 때 제일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텐트를 걷는데 아무렇게나 전쟁 끝났다고 발로 차고 그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걷을 때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양쪽에 늘어뜨렸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당겼던 줄을 제일 먼저 풉니다. 이 줄을 딱 풀어요. 이게 아날로세오스예요. 이 줄을 딱 풀어요. 그러면 텐트가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텐트가 폭삭 가라앉습니다. 그게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대로 사지선다형 문제를 낼게요. 병사들이 이제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꾸리기 위해 이 텐트를 무너뜨리고 짐을 쌀 때 제일 먼저 이 줄을 푼다 그랬죠? 이게 떠날 아날로세오스라는 얘기입니다. 이 줄을 풀다 그 말이에요. 줄이 풀리면 텐트는 무너지고 짐이 꾸려져서 짐이 싸지고 이제 고향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텐트의 줄을 풀 때 병사들의 심정을 한번 열거해 볼게요. 1. 죽지 못해 푼다. 2. 마지못해 푼다. 3. 어쩔 수 없이 푼다. 4. 소풍을 앞둔 소년의 설레임처럼 푼다. 묻는 게 등신이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벅차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 글을 그렇게 썼던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바울은 늘 내가 육체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소원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사별 죽음 끝장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모든 죄된 육체를 벗고 고단한 일생을 내려놓은 채
내 아버지가 노름팔을 벌려 기다릴 아버지 품으로 간다. 그 얘기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키케로라는 사람이 늙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했어요. 이런 얘기를 남겼더군요. 이 제목이 굉장히 그 유심히 읽어야 돼요. 재밌어요. 늙음이 불행해 보이는 네 가지 현상. 불행하다는 게 아닙니다. 늙음이 불행해 보이는 네 가지 현상. 1. 일할 수 없다는 것. 2. 몸이 약해진다는 것. 3. 쾌락에 무뎌진다는 것. 4.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것. 이런 늙음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늙음이 불행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키케로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가 이어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재빠름, 기민함, 과연 그것만이 인생의 가치일까? 하면서 늙음에 대한 풍성함을 몇 글자로 소개를 하는데 사려깊음, 판단력, 분별, 그리고 품위. 누구나 늙기는 쉽다. 하지만 아름답게 늙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 아름답게 늙음이란 뭘까? 분명한 자기 가치를 붙들고 있는 품격이라는 이야기를 키케로라는 사람이 남깁니다. 꼭 이 사람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 만큼 생사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즐겨 쓰는 문장인데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사관입니다. 그대로 믿습니까? 저는 요즘 그 늙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이 있으면 눈에 이렇게 툭툭 걸려요. 자, 왜 그럴까? 늙으면 일단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피 끓는 젊은이들만큼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인간적인 평가에서 누추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한 가지 신뢰를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장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1절 찾으셨나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이제 늙음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종들이 왕이 아니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사냥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런 시대에는 아마 왕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관례가 있었던 모양이죠. 자, 근데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4절 다 같이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장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읽는 독자 입장에서 뭐 이런 걸 다 썼나? 왜 썼을까요? 청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청년의 시기는 피가 끓고 몸이 뜨겁고 참 좋은 나이죠. 그런데 그 피가 끓고 몸이 뜨겁다는 이유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이 많아요. 청년의 시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뭘 아닌 척하고 앉아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도 젊을 때 모든 인생의 황금기의 시기에 그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것도 유부녀를 건드립니다. 아주
악질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그는 국가의 통치자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자기의 아내와 국가의 평안을 위해 대신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겁탈을 합니다. 누구인들 그 행위를 가로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권력자.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소리도 못 내고 무너지죠. 신음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전 인생이 붕괴되는 경험을 해요. 평생 그 사건은 다윗의 가늠자였을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뼈마디를 쑤시게 하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은 괜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늙었기 때문에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성경 기자가 4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뭘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요? 독자가, 기자가. 다윗이 늙으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그 여인에 대해서는 그냥 여인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음란한 생각과 음욕으로 그 여자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게 늙음이 주는 복 같아요. 노인네가 늙어서도 막 기운이 펄펄하고 에너지가 넘치면 그거는 굉장히 흉한 겁니다. 나는 지금도 뭐 이러고 자랑하는 어르신들이 가끔 있어요, 주책맞게. 그건 주책이에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애드립은 좀 안 해도 되는데 설교하다가 왜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겉사람이 후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가을의 깊은 아름다움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그 가을의 붉은 색깔은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이제 퇴장하는 모습이거든요. 모든 생물과 만물이 마지막 그 화려한 색깔을 뽐내면서 그 생물의 일생을 다하는, 퇴장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거 하나가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 질서를 우습게 생각하면 또한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서예요. 그만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깊고 넓고 높이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늙으면 근시가 됩니까? 원시가 됩니까? 원시가 되죠. 네. 근시는 이제 가깝게 봐야 돼요. 가깝게. 원시는 멀리 보는 겁니다. 우리 몸의 생물학적인 변화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겉사람의 후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풍겨나올 때만큼 멋진 늙음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언젠가는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응? 넌 늙어봤어? 난 젊어봤어. 그 앞에서는 고개 숙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가정의 날이래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그 백발 앞에 우리는 존중과 사랑과 그분의 살아냈던 이 험난했던 조국의 근대사를
어떻게 온몸으로 부딪혀냈는가 라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존경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가 걱정 안 해요. 참 너무 순박하리 많지 순진하고 귀해요. 계속 그런 순진한 모습들을 좀 끝까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볼까요? 17절,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당한 것이 지금 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네, 바울이 이 얘기는 당시 무게를 달 때 쓰던 저울추를 연상해서 사용한 언어입니다. 자, 17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무겁답니까? 경하답니까? 무게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경한 것이, 그 다음에 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한 것으로, 이 중한 것은 중요하다, 그 중자가 아니라 무겁다, 그 말이에요. 무겁다. 예.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앞을 보실까요? 뭘로 설명해야 될까? 자, 이제 여기 저울이 있다고 합시다. 저울이. 그러면 저울을 받치는 기초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저울이 아무것도 얹어져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평행을 유지합니다. 그렇습니다. 평행을 유지하는데 여기에다가 자꾸 병도 얹어지고 또 뭐 부도도 얹어지고 또 속상한 일도 얹어지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기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기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겪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죠. 헐벗고 줄이죠. 동족의 위험과 공격과 수많은 시비에 걸리죠. 얼마나 많은 그 조롱거리에 해당하는 무거운 짐들이 얹어집니까? 이 저울에. 저울에 지금 얹어졌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바울은 뭐 하다고요? 가볍다고요. 뭐에 비해서? 뭐에 비해서? 영광의 무게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얹어진 영광의 무게에 비해서 아무리 환난, 고난, 질병, 아픔이 얹어져도 이 영광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은 해놓으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눈물을 상쇄시키고 역경을 털게 만들고 아픔을 불어버릴 수 있는 그걸 지탱케 하는 그 영광의 중한 무게는 뭐란 말입니까? 그게 뭐여야 될까요? 성경은 그것을 18절에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우리 오전 설교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시간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중하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혼자 지기엔 버거운 이 짐을 아무리 힘들게 지고 이고 끌고 끌려 간들 우리가 홀딱 당해도 7, 80년 동안 겪다가 가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눈 깜빡하는 정도의 경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누릴 실제의 시간, 그 시간을 시간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 앞에 영원한 시간으로 실제로 준비되어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믿습니까? 그 시간을 생각하면 그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생각하면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뢰를 언젠가 한번 드렸어요. 여기 등산을 하는데 한국 부부들은 늘 따로 가죠. 남자가 먼저 가고 뭐 가끔 여자가 앞선 가정도 있지만
남자가 먼저 가요. 그럼 부인은 뒤에서 오랜만에 따라 나섰는데 등산이 쉽습니까? 헥거리면서 올라가요. 누가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중간에 거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위를 보니까 아직도 멀었어. 그러다가 거기 찍고 내려오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 해요. 거기 어때요? 죽입니다. 그러면 주저앉을까요? 주저앉을까요? 죽인다는 말에 다시 힘이 나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선진들의 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앞에 그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리는 그런 허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영원한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 그 실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이 힘들어도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찬란한 정상에서 우리는 함께 만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한 주도 그런 원리를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